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개묘년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네, 일단 35 되시는 분들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 대는 기사생분들. 네. 이 기사생분들은 아마 33 요때 결혼들 참 많이 하셨을 거야. 시집 장가 많이 가셨을 거야. 근데 그때 못 가셨던 분들, 네, 다시 한번 기회가 와. 35에 결혼운이, 네, 들어오는 개묘년에. 그리고 이제 뭐 웨딩드레스 입고 많은 이들이 이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시기도 됐잖아. 사람들도 예식장에 붐비는 시기잖아. 네. 그래서 이 기사생분들한테 축복을 진짜 나리는 선난 선녀들의 축복을 나리는 해야 결혼의 그런 꼬리는 할 수 있는 장가를 가고, 네, 또 여자는 시집을 갈 수 있는. 네. 옛날에는 35세라고 했으면 예전엔 노처녀, 노총각이야. 네. 지금은 아주 적정선이야. 지금은 빠른 건 아니지만 사실 막 너무 늦었다 이것도 아니고. 지금은 적정선이야. 네. 사실은 맞습니다. 다 이때고. 네. 다 30대에 결혼하지. 네. 20대가 오히려 드물어. 그럼 요새 20대에 결혼하면은 사람들이 놀래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주 그냥 딱 좋을 때, 더 늦기 전에, 쉽게 네, 얘기하면 더 늦기 전에 가는 그런 결혼이야. 그래서 선남 선녀들이 연애하고 계신 분들은 결혼까지 가는 꼴이 나는 그런 해가 될 거야.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플러스 문서도 작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해. 그래서 문서운도 같이 들어와 있어. 근데 나는 결혼 안 해. 결혼 안 하고 나는 문서운을 잡을 거야. 그러는 네, 분들은 역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도 괜찮아. 살짝쿵 발을 들여봐도 나쁘지 않다는 거지. 네. 여력이 있는 사람. 돈도 없는데 억지로 막 빚을 끌어다가 막 그냥 그러지 말고 여력이 있는 사람이 살짝쿵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 굉장히 좋습니다. 총알 결혼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만난 지 3개월. 네. 만난 지 6개월 됐어? 근데 결혼해. 우리 결혼하자. 우리 네, 결혼하자. 이럴 수도 있어. 그 정도로 결혼운이 크게 들어왔다는 거지. 35 기사생분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 이 47 정사생분들이 또 있어. 네. 7수의 성주운이 들어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개묘년에 네, 성주가 들어와 있는 그런 수야.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이렇게 공중에 뜨고 뭔가 바람이 불고, 남들은 이자가 너무 세다고 집을 안 구하려고 하고 안 살려고 하고 뭔가를 손에 쥐려고 안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아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에 바람이 불어. 이 문서에 바람이 불어. 네. 그래서 부동산 뭐 유튜브 막 뒤져보고 이런 데 한번 가볼까 하고 관심을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고 마음이 가만히 있질 못해. 그래서 들떠서 문서를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이왕 잡을 거 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네네. 잡지 말래도 잡을 거잖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차분하게 금전을 네, 내한테 맞는 수준에 네, 딱 그런 집을 구하려고 노력해. 집값이 자꾸 내려가고 네, 외곽으로 가면 굉장히 싼 것들도 지금은 점점 더 많이 나오는 추세니까 네, 개묘년에 한번 문서를 내 무리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한번 잡아봐도 괜찮다고. 억지로 네, 잡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력이 된다면 해보는 것도 괜찮고 네, 너무 무리하거나 이러면 그건 또 아니지. 오히려 그러면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그럼 그러지 말고. 그러면 잡아도 그 유지 못하면 내 집 아니야. 내가 문서라는 건 내가 유지를 해야 문서가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내 문서야. 갖고 있어서 유지도 못하면서 문서를 잡는 건 그는 나중에 결국은 내게 안 돼. 내게 그렇지. 내게 안 돼. 되지가 않아. 그리고 이 이제 47 뱀띠 분들은 네, 한 가지 또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어. 서먹서먹하고 소원해질 수가 있어. 바람을 뺐니 안 뺐니 그럴 네, 수가 있거든. 네. 부부간에 좀 그런 구설 시비 또 이혼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부부간에 서로 좀 노력하고 네, 조금 양보하고 네, 좀 맨날 술 먹고 쳐들어와도
좀 이해하고. 마누라가 잔소리를 막 한다고 해서, 네. 에이씨! 하고 집어던지지 말고, 네. 조금은 이해해주고 좋게, 좋은 말로, 네. 서로 간에 양보하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59이 되는 을사생 분들이 있어. 9수네요. 근데 그 을사생 분들은 9수에 네. 이제 개묘년을 맞았어. 근데 다행히, 네.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 다행히. 아주 네. 막 그 9수를 아주 그냥 죽어라 하고 겪지는 다행히 안 어. 않기 때문에 사고수만 좀 조심하라고 하고 싶어. 사고수. 교통사고, 네. 오토바이, 네. 골목에서 차가 확 와. 내가 운전만 하다고 사고 당한 게 아니잖아. 네, 네. 걸어가다가도 사고 당하잖아. 그렇지? 오토바이 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조깅이라든가 뭐 또 헬스, 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네. 특히 하지 마.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 크게 다쳐. 이게 다치는 그 정도가 네. ABC가 있다면 네. 특급으로. A급으로. 아, A급으로 다쳐. 많이 다친다는 거. 그렇지, 말씀이죠? 크게 다쳐. 크게 다치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차가 이렇게 찌그러질 네, 정도로 네, 네. 크게 사고가 나기 때문에 9수에는 진짜 어디 가서 이분들은, 59분들은 어디 가서 푸닥거려도 진짜 나쁘지 않을 정도로 사고에 관한 것만큼은. 네. 그래서 정월달에 하는 홍수매기를 꼭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어디 가까운 보살집이든 네. 잘 아는 보살집이 있으면 가서 네. 무속인 집에 가서 그렇게 홍수매기를 해서 이 사고수를 면해갔으면 좋겠어요. 아, 이 59세 되시는 분들 이 특히 사고 조심하라고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이 홍수매기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9수를 걷어가지. 그걸 왜 하는 의미가 네. 홍수매기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2달의 애군을 막는 게 홍수매기야. 그래서 창부대신 홍수매기라 그래서 네. 1월부터 12월에 네. 모든 애군을 걷어주는 거야. 그걸 정월달에 해. 아, 그래서 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신도들은 기본적으로 네. 홍수매기는 다 하거든. 네. 그래야 1년 12달 평안하게 지내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런 59분들을 같은 경우에는 네. 무조건적으로 좀 요때만큼은 네. 종교를 떠나서 네. 살짝쿵이라도 그런 홍수매기 하다못해 방생 네. 하다못해 그것도 안 해 그런 방생이라도 어디 가서 물고기 한 마리 거북이 한 마리라도 강에 띄어서 보내줘. 그렇게 해줘야 그 9수가 지나간다는 거야. 진짜 대수대명이라고 그러거든 우리가 그런 거를 네. 물에 띄어서 보내는 그런 동물이나 이런 거를 네. 띄어서 보내는 걸 대수대명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대수대명을 해야 될 분들이야. 자, 알겠습니다. 사고수 굉장히 조심해. 그리고 이분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있을 거야. 네. 요즘에 이제 하도 안 팔리잖아 문서가. 문서 얘기는 안 빼놓고 해야 돼. 안 해주면 안 돼. 네. 그래서 아마 문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다행히 네. 문서는 좋아요. 문서의 운은 좋아요. 그 팔리는 그런 매매 운 이런 거는 나쁘지 않아. 들어오는 운도 혹시? 들어오는 운도. 들어오고 사고 팔고 다 가능한 운은 들어와 있어. 근데 어쨌든 그 문서를 뭐 잡거나 팔거나 하는 것도 몸이 일단 건강해야 돼요. 아유 그럼 당연하지. 어쨌든 선생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이 사고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3, 4, 50대 이 뱀띠분들 선생님 봐주셔서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